쓰레기 게임. 아니 아까 부정복파 써진 거 아님? 대반대. 범보 그 왕관 바꿔줄걸. 몰리는 자. 아야. 반사딜 맞았어.
고블린 못가 못간다고 맨 뒤에 두면 됨. 어이씨 200원 줄 때까지 안 보내줄 거야. 날 떠나려면 죽어라. 어, 쉐이드 조각가? 쉐이드 조각가 선크림? 큰 태양 온다. 폭탄 해골 부족. 어디다 쓰 이거? 스폭. 쓰레기라도 왕건줘야지. 싸대기를 살까? 부적을 살까? 부적 받아주시바. 방역 저주맨. 아군한테 저주. 아이 저거 뭐야 씨. 생각해보니까 부적 달려있으면 훨씬 강조가 해야 되는게 맞는 것 같다. 아무튼 맞다. 아무튼 내 말이 맞음. 실더스 카드 강화면 녹색으로 뜨는 것처럼. 매턴 발사는 전부
버섯. 뉴짐 같은 것도 표시해주면 좋을 텐데. 개발자 양반이 유저들을 너무 과대평가했네. 유저 약해요. 매판 발사는 저보. 선복 공격력 2만 올라가도 정말 좋겠다. 광역 저주면 공격력 2부적 하나 매기면 맛있겠다.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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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니까 가본다? 배갑 주기는 아, 심장 가야 되네, 어차피. 아이씨. 진짜 빡치네. 아, 빵 삭제 좀. 아니, 저거. 빵을 삭제해야 된다. 아싸, 깎아줘요. 예, 고마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은 왕관 줄 카드가 없네. 선크림 쓰지도 못하는 거. 큰일났네. 심술쟁이 누가 잡냐? 내가 보기엔 제작진이 이런 모자라서 신성 못산 경험 분명 있어. 합리적인 의심. 밑에 쓰레기 머리로 싹다 날리죠.
죽 먹어. 죽을 먹는 자. 모코대왕의 클락워크 넣어야지. 아, 딜 달달하구요. 쓰레기로 때려도 딜 들어간다고. 쓰레기로 맞아볼래? 자, 쓰레기죠? 빛나는 등불이다. 깨시 대비 어떻게 하냐? 그냥 죽어야 되나? 쓰딜? 1회용 플러스 5딜. 쓰레기 있어야 선크림 쓰니까 쓰레기가 있긴 해야 돼. 아니 근데 선글라스 종지기는 딱히 쓸 데가 없는데. 내 댁에 쓰레기 넣는 빌어먹을 놈 자식.
뭐 먹었냐? 뭐 아무튼 맛없는 거 먹었네. 예시는 침묵 안 걸면 큰일 나겠는데? 빛나는 죽 정말 보기 싫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33% 확률로 죽음? 아 제발. 아 지금까지 몇 번을 이렇게 죽었는데 아 좀 좀 피해봐라 좀. 이해하는 법을 모르느냐. 90이라 아 그러네. 이렇게 해야 되네. 아니면 눈린으로 땡겨서 빅푸시 먼저 때리게 해도 됨. 그래봤자 죽겠지만. 깨시 거짓 같네 진짜. 깨시 너무 오감이고. 아 잠깐만. 방법이 있네. 묘수풀이 게임.
이렇게 하면은 취약 걸고 그롬블이 쓰레기 머리 터뜨려서 폭발로 빅풋은 잡는데 대신에 전부 죽음. 야, 돈 주고 가. 야, 돈. 야호! 밤저트에 죽는 거 아님? 전보 체력도 반 토막났네. 냠냠이다. 일회용 기어 해머도 꼴 보기 싫은데 그냥 먹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시원하다. 끓는 차? 자전부 두리안? 워킹 도리안? 슬보가 없네. 분몽씨 너무 좋아. 눈전보. 끌차는 필요 없겠죠? 전보에다가 이제 선크림 두개 바르고 매턴 눈 효과 주는 거니까. 거의 다 항아리 바르면 매턴 2눈 잊어주네. 선크림에 왕관 씌우는 건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하지 말자. 왕관 쓰레기는 좀.
반격 올리면 되나. 보감 피가 된 전부. 아 미친 용광로 안 치워? 험한 말 나오겠네. 냉기정 없을 없는 애들은 다 처리 되는데. 아이 저거 어떻게 부숴. 게임 치사하게 하네. 나도 아 그러네. 잉크 바르면 되네. 웃을 생각만 했다. 이러다 실수 한번 해서 스플댄 맞고 가는 거 아뇨? 임전부 얼음저항 있는 애들은 두 턴에 한 번씩 움직인다. 낙격포도 지각으로 떴습니다. 아 깨시 맞았어. 훌륭해요. 훌륭하긴 해. 재활용에 공격력 2개? 이미 안개통이 재활용 다 해주니까 안다는 게 나을 것 같다. 무적이 다 노네. 아 돼지백. 여기 선 냉기가 도움이 되겠지.
예시. 예시 컷. 뭘 버리지? 뭔가 버리긴 해야 되는데. 쓰레기 머리에 항아리 바를까? 눈 효과 한 턴만 발라도 되잖아. 브라인 다 틀어 막으려면 두 턴 필요하긴 한데. 옥수수 잉크 발라야 되니까. 야생성을 없애주지. 정규로 돌아가라.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뒤에 있는 고무를 걷어찬. 냠냠이한테 가도 줄 거 없으니까. 부적이나 받아야겠다. 어? 배치 즉시 발동. 글쎄. 체력 5? 본체 살려. 전투 함성 필요함. 돈은 다 써도 되네. 본체를 얼음 관격 셔틀. 공격력 0이면 안됨. 광역봄? 광역봄 괜찮은데? 우리한 근데 본체 눈 효과 필요 없는 거 아님?
아, 일단 나 떠보자. 3딜이 더 필요 없지 않을까? 적을 죽이면 회복. 없애버리는 법이요? 아마 없을 텐데. 저도 잘 모름. 꽃달부. 왕관 바꿔줄 거 없지. 쓰레기 왕관은 좀. 스왕. 진엔딩 보면 되네. 덤보 이름부터 든든하네. 잉크병을 진작에 발랐어야겠다. 어우, 뭐야 저거. 돼지 빨리 잡아. 아, 얘 때문이구나. 우바곰 우반데 쓰레기 머리로 뒤에 다 잡으면 되겠다.
안방할 애들이 더 있으면 좋겠네. 제 공격력을 안 보고 있었음. 8. 몸 걸어 빨리. 이기긴 이긴 것 같은데. 근데 스파이크 체력 깎인 건 좀 크네. 심장선에서 한 대 버티냐 두 대 버티냐일 건데. 옵스. 얘 부상당한 게 제일 크네. 궁수한테 한 방이잖아. 딜은 안 깎임. 선보 위에 가면 무작위 맞고 죽으니까 밑에 보내야겠는데. 펀크림만 나오면 깐수에다가 잉크 던질까? 잉크 어디 던지지? 서리 분쇄자에 던질까? 아니었네. 어차피 서리 분쇄자는 못 움직이네. 위조 걸리자. 깐수에 잉크병 쓰고
현병한테는 맞아도 되잖아. 깐수한테 쓸까? 깐수한테 써야겠다. 그래야 아닌데? 서리 귀족한테 쓸까? 일단 잡아 죽여야겠다. 불러들이기로 동료를 치료할 수 있답니다. 옹고집이야. 잉크병 바르면 치유할 수 있긴 한데. 어! 나이스! 용불가 해제하고 이제 아니라지만 너는 이기겠다. 이겼네. 공수는 죽었고 간수는 못 움직여. 쓰레기로 맞아라 씨. 쓰레기로 맞아볼래? 간수 컷.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노링. No